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산 탑밴드, 자랑스러운 마이산 탑밴드 회원이신데요. 네네. 탑밴드 결성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끼리 스님을 비롯해서 취미 생활로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들 좋아서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스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모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봉사도 하면서 좋은 일에 좀 앞에 나가서 좀 하자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결성하게 됐습니다. 1년에 연습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출퇴근하는 식으로요. 아침에 밥 먹고 여기 날마다 출근해서 저녁 5시 반 되면 집으로 퇴근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네. 계속. 일주일 내내.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산 탑밴드 회원이시면서 네. 내가 탭밴드에 들어오고 무엇이 달라졌다?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네. 좀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다고 하면 좀 외롭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밴드 네. 활동하면서 동생들, 언니들, 스님을 비롯해서 네. 또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저로 인해서 퇴직 얼마 안 남겨놓고 저기 애기 아빠도 드럼을 또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거 어느 정도 하시면 같이 다니기로 약속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인터뷰 전에 네. 지지스님께서 부부관계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하셨습니까? 대화가 좀 없었죠. 아. 왜냐하면 애기 아빠가 좀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 하면서 서로 뭐가 좋다, 뭘 할 수 있다, 서로 좋은 점 보완도 해주고 열심히 해라. 왜 조금 연습하냐. 그런 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 탑밴드 회원 더 들어오시라고 탑밴드 회원 들어오세요. 한번 좀 권 좀 해보세요. 저희 탑밴드 들어오시면 행복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밴드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죠?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 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50대 되면은 첫째 갱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모든 게 이걸로 함으로써 해소가 되고 네. 마음의 변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즐겁고 하하 웃고 그러면서 이제 밝게 변한 거죠. 봉사도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봉사하면서 일반 다른 밖에 밴드하고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밖에 밴드하고는 확실히 틀리긴 틀리죠. 이제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첫째. 그리고 저희는 이 봉사가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스님이 그래도 요거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이제 배려라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끔 네, 네. 만들어 주시고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악은 물론이고 네. 또 떡볶이도 봉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 어떻게 또 씨앗 같이 됐어요? 그것도요. 이제 송은스님이 이제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일단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는 저희가 이제 공연이 끝나면은 시간이 남으면은 최대한 이제 막 가가지고 뛰어가서 스님 옆에서 이제 한 숟가락이라도 봉사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악에다가 또 봉사까지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화음이 저 느껴지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요 이제 이 저희들을 이제 불러주시고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느 자리든 가서 즐겁게 분위기도 즐겁게 어느 어르신이든 어디든 재미나게 웃게 활짝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탑밴드 왕언니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물심양면으로 속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음악에는 어떤 마음 속고 계세요? 음악에는 제가 처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노래는 못하지만 즐거웠고 네. 이렇게 다닌 걸 마음으로 항상 봉사를 하지 하고 네. 이 봉사단 오기 전부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스님이 이런 좋은 일을 또 하게 돼서 네. 저는 모든 게 부족한지도 저는 나이도 먹고 했는데
따라가게 된 계기가 너무 즐겁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마이사 탑사 주지 스님 사랑 좀 해보세요. 마이사 탑사 우리 주지 스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면으로 다 1인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걸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외로 국내로 많이 다니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본받을 스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짜고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왕언니로서 네. 우리 탑밴드 어떻게 참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저는 나이를 먹었어도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 동생들하고 다니면서 항상 즐겁게 같이 앞으로 계속 건강만 하면 다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십니다. 네. 마이산 탑밴드 화이팅! 사랑해요.